스텔라입니다. 오늘은 뱀들의 일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뱀들은 야행성이라 지금은 쿨쿨 잠잘 시간이겠죠? 저희는 지금 볼파이톤 두 마리랑 킹스네이크가 한 마리 있는데요. 얘는 블랙 킹스네이크. 너무너무 적극적이고요. 너무너무 활동적인 아이라 제가 밥 줄 때 청소할 때 사실 조금 무서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볼파이톤 슈퍼 루소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실제로 보면 지금 요 적외선 등 때문에 아이가 좀 분홍빛이 띄는데요. 실제로 보면 완전 하얀색이에요. 정말 예뻐요. 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여기도 볼파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친구 좀 완전히 작은 편은 아니고 좀 큰 편인데요. 되게 소심해요. 소심해서 밥도요 그냥 넣어줘야지 먹지 앞에서 핀셋으로 피딩을 안 먹진 않는데요. 얘는 그냥 옆에다 놔두면 알아서 먹는 친구고요. 패턴이 너무 예쁘죠. 자, 이 친구가 있어요. 제가 문을 열어서 만져보는 건 사실은 저도 되게 뱀을 조금 무서워해서 만져보진 않고요.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자, 제가 이제 이 사육장 문을 열 건데요. 문을 열었을 때 우리 볼파나 킹스네이크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십시오. 얼굴을. 제가 사육장을 열면 아이가 벌써 긴장태세예요. 오, 언제든지 쏘겠죠? 저도 사실 조금 무서워요, 이 친구는. 항상 쏠 자세를 하고요. 오. 자, 문이나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가까이 가기엔 좀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셀카봉을 이용해서 저희 개체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잠시만요. 이제 가까이 슬슬 다가가 볼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패턴을 한번 보시면, 이 친구는 모압이라고 일단 입고가 된 친구고요. 얼굴 좀 보세요. 아, 네. 자. 긴장했나봐요, 자기도. 혀를 낼름. 눈망울도 똘망똘망. 귀엽기는 한데, 아직 저는 만지는 건 아직, 이렇게 보시면 비늘도 확연히 잘 보이시죠? 패턴도 잘 보이시고 제가 암수 구별을 아직 못해서 얘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잘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옆에 스포루소로 한번 가볼게요. 긴장하지 마. 이제 그만 찍을게. 자, 이번에는 스포루소예요. 자, 정말 깔끔하게 생겼죠? 똑같은 얼굴형인데도요,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얼굴을 생김새가요,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똑같은 볼파이톤이고요. 얘는 좀 뭔가 좀 귀여운 맛이 있죠? 예, 표면을 한번 볼까요? 정말 깔끔하죠? 이렇게 공처럼 돌돌돌 말고 있다고 해서 볼파이톤이라고 하는데 옆에 모아비 친구보다는 이 친구는 조금 더 호기심이 조금 더 있기는 해요. 그리고 먹이 반응도 아주 좋고요. 한번 마우스 대짜를 먹고 있는데 한번 줄 때 아주 깔끔하게 잘 먹는답니다. 그 영상은 저번에 저희가 피딩한 영상은 올린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아이들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과
보는 것과 이렇게 자세히 학대에서 한번 보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저께 지금 이 수포루소는 탈피를 한 상태예요. 자, 요렇게 생겼고요. 제가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킹스네이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루소. 루소는요, 일단 사육장 문을 열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벌써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영상을 한번 찍기 위해서 제가 과감하게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는요, 벌써 문을 여는 줄 알아요. 한번 볼게요. 오늘은 좀 잘 지내보자. 오마이갓. 지금 어디 있냐면 제 휴대폰을 감았어요. 그리고 물려고 입질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문을 양쪽 다 열면 제가 무서워서 한쪽만 열고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보여요. 이게 블랙킹이에요. 잠깐만요. 됐어요. 자, 이 친구가 블랙킹이고요. 슈퍼루소하고 완전히 흑과 백이 확실히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쏘여본 적은 없는데요. 스마일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자, 이 친구는 충분히 활발하기 때문에 제가 사육장 문을 닫았어요. 자, 자세히 보시면 확실하게 블랙색이 보이시죠? 지금 피부도 잘 보이실 거고요. 아주 건강한 친구예요. 그리고 아주 날렵한 친구예요. 길이는 지금 한 1m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제법 많이 큰 친구입니다. 자, 고개를 계속 낼름낼름. 이렇게 문을 열지 않으면 좀 귀여운 것 같은데요. 막상 문을 열면 제 손을 향해서 빠른 스피드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무서워요. 자, 옆에 루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색깔 차이가 나시는 게 보일 거예요. 정말 매끈매끈해 보이죠. 그리고 정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 같은 피부예요. 이 친구가 킹스네이크. 블랙 킹스네이크였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손으로 만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장갑을 끼고 만지지만 저도 조만간 용기를 내서 직접 한번 만져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노력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마일러의 뱀들 친구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